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2020년 4회 토목기사 네, 수리학 및 수문학 기출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41번 자, 유출에 관한 문제죠. 자, 유출 나오면은 요거는 수문학 문제입니다. 요번 회차에 수문학 문제가 조금 많이 출제가 됐어요. 자, 옳지 않은 거 찾아볼게요. 1번 총유출은 직접 유출과 기저유출로 분류된다. 맞아요. 자, 우리가 총유출이라고 하면은 직접적으로 땅 위로 유출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땅 속에 있다가 나중에 또 유출되는 거. 요거까지 합쳐서 이제 우리가 총유출이라고 하죠. 자, 2번 볼게요. 하천에 도달하기 전에 지표면 위로 흐르는 유수를 지표유화수라고 한다. 3번. 하천에 도달한 후 다른 성분의 유출수와 합쳐진 유수량을 총유출수라고 한다. 네, 맞아요. 이때 다른 성분이라는 게 뭐냐면 하철에 이제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성분, 그러니까 지하수에서 있던 거라던가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제 총유출수가 됩니다. 그다음 4번. 지하수 유출은 토양을 침투한 물이 침투하여 지하수를 형성하나 맞고요. 총유출량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아니요. 총유출량에도 지하수 유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총 유출에 직접 유출도 들어가지만 나머지도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에 기저 유출에 들어간 것 중에 하나가 지하수 유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총 유출에 고려하지 않는 게 아니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돼요. 자, 문제 42번 볼게요. 자, 요 문제는 수압 구하는 문제죠. 그죠? 수압 구하는 문제. 자, 우리 수압은 어떻게 구하나요? 네, 비중 곱하기 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중이 단위 중량이 지금 얼마예요? 단위가 여기 보니까 수압 단위가 우리가 보통은 톤퍼 미터 제곱 쓰는데 지금 킬로 뉴튼 나왔어요. 자, 그럼 우리 여기 물의 단위 중량은 1톤퍼 큐빅 미터. 요거는 뭐랑 같냐? 네, 9.8. 여기서는 지금 9.8이라고 돼 있네요. 9.8일 퍼 큐빅 미터. 그러니까 1톤이 9.8일 킬로 뉴튼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요걸 써야 되겠죠. 그래서 9.81 kN per 큐빅미터에다가 수면 아래 30m니까 우리 수심이 30이죠. 그래서 9.81 곱하기 30 했더니 294.3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43번 문제 볼게요. 자, 전단능력 계산하는 문제예요. 자, 두 개의 수평한 판이 있대요. 그리고 간격이 5mm랍니다. 그리고 점성 개수 값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판은 고정이 돼 있고, 나머지 한 판을 자, 2m per sec로 이동을 시켜준대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간격이 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뭐가? 전단능력이 발생하겠죠. 그 전단능력은 네, 점성계수 곱하기 속도경사예요. 그래서 dy분의 dv가 됩니다. 자, 요걸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점성계수 단위는 0.01 뉴튼 세크 퍼 센티미터 제곱이네요. 자, 지금 전단능력 단위가 뉴튼 퍼 센티미터 제곱이니까 요 그대로 써도 되겠죠. 그죠? 여기에다가 dv가 뭐예요? 자, v가 속도예요. 그래서 2m per sec. dy는 요겁니다. 5mm. 그죠? 5mm인데 요거 미터로 바꿔야 되겠죠? 자, 1m는 1000mm니까 0.005m 되겠네요. 미터로 바꾸면. 그래서 0.005m.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단위가 미터, 미터 약분되고요. 세크, 세크 약분되네요. 그럼 단위가 뉴튼 퍼 센티미터 제곱 그대로 네, 숫자만 넣어도 계산이 되네요. 그래서 얼마? 4 뉴튼 퍼 센티미터 제곱.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44번 볼게요. 자, 요것도 지금 수문학 문제죠. 그죠? 수문학에서 파이 인덱스 구하는 겁니다. 저 보통 우리가 파이 인덱스 구하는 문제라고 하면은 자, 요렇게 강우, 주상도 주어지고 파이 인덱스 구하는 문제가 나왔을 건데 이거는 좀더한번더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강우 지속 시간 지금 30분 간격으로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지금 1시간당 밀리미터 강우량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30분 동안 지금 강우량은 실제 강우량은 얼마일까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자, 1시간당 지금 102mm 왔으니까 30분이면 절반이겠죠. 그래서 절반, 51mm가 내린 거예요, 30분 동안. 얘도 절반으로 했더니 25.5가 되겠네요. 자, 얘는요? 70 얼마 나오죠? 76. 자, 그 다음 127은요? 얼마 나오죠? 63.5. 그러니까 다 2로 나눴더니, 왜? 1시간 기준인데, 1시간은 1시간이 아니고 지금 우리 30분 기준이니까, 그죠? 30분으로 해서 계산하려면 2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30분 동안 간격으로 봤더니 내린 강우량이 이만큼이에요. 자, 요거를 우리 한번 그림으로, 그래프로 그려봅시다. 자, 지금 구간이 30분 단위로 1, 2, 3, 4예요. 그죠? 그때 첫 번째 구간은 51, 두 번째 구간은 25.5, 세 번째 구간은 76, 네 번째 구간은 63.5. 요렇게 내린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우리가 파이 인덱스를 구한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죽는 거죠. 파이 인덱스보다 아래는 어디로 가고? 지하로 들어가고, 그 파이 인덱스 위에 있는 부분만 유출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요때 이제 우리가 파이 인덱스를 찾으려면, 그러면 이 위에 유출되는 게 얼마냐?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접 유출 용적이 얼마냐? 지금 14만 큐빅미터래요. 자, 얘는, 자, 우리 Q는 유출 개수 없으니까 CIA에서 C 빼고, IA로 보면은 이 IA, 그 유출 강우 강도량에다가 유역 면적 2km 제곱 곱한 거랑 같아요. 근데 여기는 단위가 큐빅미터고 여기는 km 제곱이니까 이걸 우리 미터로 바꿔줄게요. 그럼 1km는 1000m죠. 여기 제곱이죠. 그러니까 얘도 제곱, 얘도 제곱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 제곱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킬로미터 제곱, 킬로미터 제곱 없어지고 값이 얼마 나와요? 2 곱하기 10의 6승 나오네요. 그래서 I 곱하기 2 곱하기 10의 6승 미터 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I는 얼마예요? I 계산하시면 0.07 나와요. 단위는 미터 나오겠죠. 우리 밀리미터로 바꾸면 1미터는 1000밀리미터니까 얼마? 70mm 나오네요. 자, 그러니까 이 강우량이, 그죠? 강우량이, 그 유출된 강우량이, 유출 강우량이 얼마? 직접 유출량이 70mm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이 직접 유출량이 70mm가 되는 파이 인덱스 값을 찾으면 돼요. 뭘로? 파이 인덱스는 시행착오법으로 구하죠. 자,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20 파이 인덱스를 25.5로 볼게요.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파이 인덱스가 25.5라고 보면 어떻게 돼요? 요 위에 부분 합쳐서 70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위에 부분 합쳐볼까요? 자, 51 빼기 25.5.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0이니까. 그 다음, 76 빼기 25.5. 그 다음, 63.5 빼기 25.5. 한 값이 70이 나오냐 보자고요. 우리 아까 계산한 70mm 나오는지 해보니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예요, 가정이. 근데 이렇게 해봤더니 요 값이 얼마 나오냐 봤더니 요걸 계산했더니 114가 나와요. 70이 아니고 114가 나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파이 인덱스를 너무 작게 잡은 거죠. 좀더 키워야 70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i 파이 인덱스가 얼만지 모르지만 이 25.5보다는 크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파이 인덱스를 여기라고 잡으면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될까요? 51 빼기 파이 인덱스, 그 다음 76 빼기 파이 인덱스, 그 다음에 63.5 빼기 파이. 한 값이 70이 되는 파이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위에 있는 부분 합쳐서 유출되냐? 직접 유출량이 70인 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했더니 파이 값이 얼마가 나와요? 여러분 솔버 넣어서 푸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40.166 나와요. 밀리미터 나오죠. 근데 얘가 얼마 동안? 30분 동안
유출된 직접 유출량이 40.166mm예요. 그 우리는 지금 파인덱스 단위는 밀리미터 퍼 아워기 때문에 그죠? 1시간은 60분 요거를 넣어서 단위를 맞춰줘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결국에는 2 곱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얼마? 네, 80.33 나오네요. 단위는 밀리미터 퍼 아워.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이것 때문에 시간이 30분 간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 30분 간격으로 만들어 놓고 그때 파이 인덱스를 우리 똑같이 시행착오법으로 구하고 그 다음에 뭐 하시면 돼요? 강우 강도로 단위 환산해 주시면 됩니다.